정리했다. 마음 깨끗이 접었다고. 왜? 왜라니? 왜 안 되는지 구구절절 그 이유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줬었잖아. 까먹었어? 네가 했던 말 도로 읊어줘? 구구절절 읊어줘도 이해 못하고 동의도 안 했었으나. 그랬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정신 차렸단 얘기인 거야? 콩깍지가 씌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든가? 그게 벗겨졌어. 개안했어.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안 믿기면 믿지 말든가!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나랑 죽어도 안 되겠다는 여자, 목 매달고 잡을 만큼 그 여자한테 열정 없다는 거 깨달았어. 배짱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실망했어. 한마디로 그 여자가 피곤해졌어. 이제 만족해? 그럼 가봐라. 너도 피곤해. 넌 안 가? 이날 이렇게 좋은 날 너하고 어깨 나란히 걸어가고 싶지 않다. 먼저 가라. 머리 잘 잘랐다. 꼴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가? 이왕이면 큰 자리로 주시죠. 와, 인자 욕심이 생기나? 뭐 그렇다기보단 이왕 맡을 거 폼나는 게 좋잖아요. 섣부른 힘 가졌다고 천방지축 날뛰지 말고 일단 힘부터 가자. 말했듯이 제대로 된 힘을 가진 다음에 선한 일 해도 안 되죠. 제가 법조계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일단 판검사 임용받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하라고. 그래서 판사 임용 받았더니 또 부장은 된 다음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끝이 없던데요. 쭉 봐라. 하루에 하나씩 꼭꼭 챙겨 먹어. 근데 장어, 산낙지, 마늘 이거 다 스태미나 음식들인데 이딴 거 먹어서 어디다 쓸 데도 없고 밤에 잠만 안 와요. 내 말은 그 아니 그런데 쓰라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덩달아 힘들어지니까 그 여튼 건강 챙기자고. 나 마음도 몸도 아주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래도 사온 거니까 이거 흑마늘. 오빠 마늘은 좀. 아유 괜찮아. 그냥 이거 먹을게요. 얘 좀 얘 챙겨 먹을게요. 나 이거 다 쓸 데가 없는데. 안 보이게 다 창고에 갖다 넣으려고. 창고에? 왜?
마, 내가 줄게. 나도. 마침 저 오네. 늦었습니다. 그 바쁜 분들 안 찾아오고서요. 뭐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 대표님, 어째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각 좀. 저 김수영 의원 정책위에 넣고 또 그 청년 정치 쇄신 특위 같은 거 하나 잘 만들어서 내 맡기 볼 생각입니다. 예? 김수영 의원이 대한국당 쇄신특위를 맡아? 정책이랑 쇄신특위 맡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바닥도 소문 참 빨라. 이유 물어봐도 돼요? 노 의원이 이유 알아서 뭐 하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퇴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좀 이상해서. 혹시 엄마야? 좀 묻지? 뭘요? 내 선택이 혹시 노민영 댁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착각이야. 그래요?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댁한테 까인 남자가 댁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한껏 토치돼 있잖아. 왜? 소설 속 멜로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야? 아니, 화난 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까지 못되게 할 건 없잖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놀라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니, 내가 그쪽 마음 안 받아줬다고 뭐 쫀쫀하게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응, 쫀쫀하게 복수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완전 똥차네, 이 인간. 맞아, 내가 완전 똥차야.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으면 재미없어. 반격 기대할게, 노민영 씨. 아, 미쳤나 저 인간이 진짜. 아, 웬만하면 안 서운해하는 저도 서운하려고 합니다, 영감님. 형, 나 형 비서관이야. 내가 어떻게 형 신상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당직을 맡으면 맡는다.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뭐 하세요, 해명 안 하시고. 뭐를 해? 설명 부탁드린다. 일이 말세서 좋을 거 없는 일이어서 그랬어요. 아니, 저희가 언제 함부로 말을 흘리고 다닌 적이 있던가요, 영감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입이 제일 가벼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측근,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다. 신문 보세요. 맨날 최측근에 의하면, 지인 A양, 지인 B군에 의하면 이러고 기사 나지 않습니까? 모든 말은 다 측근 지인으로부터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고위 관계자도 만만치 않게 입사하던데요? 고위 관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일리 있어. 고위 관계자. 아무래도 돈과 힘이 있으니까 정보력이 뛰어나겠지. 돈으로 측근들을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 영감님. 지금 저희들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형! 고위 관계자한테 매수당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선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녹화하는 법 좀 꼭 좀 넣어달라고 교육부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영감님. 뭐야, 선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는 거야? 어. 무슨 변화인데? 다음에 하자.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하다. 짧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피곤해. 뭐야? 짧게 하려면. 그럼 이거 문의 사항은 나가서 보좌진에게 문의하도록. 김 의원 왜 잘해요? 모르는데요. 왜 몰라요?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데요. 아니 무슨 비서관이 아무것도 몰라요? 의원님이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니까 비서관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아 지금 짜증나. 제가 제일 짜증나는데요. 아니야. 이해해야 돼.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이해 못하면 내가 못된 년이지. 아니 근데 복수까지 한대. 내가 원인 제공자야. 다 포옹하고 이해해주자. 무조건 다 받아주자. 후사. 고마워요. 아, 나 그 책 지금 꼭 봐야 돼. 저딴 걸 복수라고 하냐 찌질하게. 여기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여기 미용실가 어딘가요? 이쪽인데, 아 거기보단 621호 노민영 의원실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아이, 감사합니다. 보좌관이 나한테 한 짓이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치. 하실 말씀 하세요. 예? 아, 예. 아 그게 저 노 의원님하고의 관계가 요새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통 감을 못 잡아서요. 이제 제 개인사인 그만 신경 꺼주셔도 됩니다. 예? 나가 보세요. 아, 예. 아, 혹시 일하시다가 심심하시면 국회에 이것저것 떠도는 소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소문을 좀 수집해 볼까 해서요. 아, 예. 우리 영감님이 또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원래 이상하잖아요. 상태가 더 심각해지셨어. 뭐랄까 마음의 병이 있달까? 병은 있긴 있죠. 불안 증세도 있으시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또 자기 몸을 막 던지시는 그런 느낌까지. 그래서요? 보좌관. 고작 그딴 인간에 내가 미쳤지. 아 근데 왜 자꾸 누나 발짱거리냐고. 문희아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어제 네가 한 약속 내가 다 녹음했다. 이거 공개해? 아, 나 정말. 아니 뭐 술 취해서 찌꺼린 걸 가지고 참. 명색이 당 대변인이신데 말에 무게를 좀 가져야지. 어? 녹정당은 무슨 편법의 생활화가 당론입니까? 어이구 웬일로 내 편이래 김 의원이. 편법의 생활화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말하자면 한정 치산자 수준의 사람의 말을 녹음해서 협박하는 게 그럼 정당한 겁니까? 내 말이. 아니 근데 한정 치산자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글쎄요. 뭐 됐고 좋게 좋게 마무리합시다. 어?
그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관략근 조이고 살면 뭐가 재밌어. 그러다 뭐 세상이 바뀌나. 릴렉스를 몰라들. 내 말이요. 실례지만 김희연님이 끼어드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결벽증이 있어서. 불의? 아, 누가? 설마 우리가? 불법 편법 쓴 적 없다고? 그럼? 설사 있다 하더라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겠지. 그걸 또 이딴 식으로 왜곡하시나? 세상에 좋은 일은 노 의원 혼자만 다 하지. 근데 왜 이 훌륭한 여자를 유엔에서는 스카웃 안 해갔는지 몰라. 당장에 세계 평화 이룩할 텐데. 안 그래요? 그 완전 그렇지. 뭐라고요? 아, 이거 봐, 이거 또 폭력 성향 나온다 이거. 그쪽이야말로 진짜 바닥이네. 김희연 이런 진짜 이유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너 왜 이래? 난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하고 있을 뿐이야. 댁은 분명히 사람 약점 잡아서 협박했고. 누가? 내가? 언제? 언제? 내 약점 잡아내서 협박하고 뭐 어? 무슨 뭐 법안 사인 받아와라 어째라 그랬던 거 벌써 까먹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그냥 질질 끌려다녔던 거잖아. 그랬었어? 그 얘기 왜 여기서 해? 이거 복수라는 거야? 이딴 걸 복수라고 하는 거야? 어? 백한테 받은 수모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 와 진짜 이걸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이런 찌질하니까. 어? 뭐야? 아니 지금 병뚜껑 날린 거야? 아니 날린 게 아니라 지가 날아간 거죠. 무슨 소리야? 또 폭력 쓴 거잖아. 아, 아니라니까. 아, 이거 김수영 머리통에 왜 쑤셨어요? 아니라고 좀. 아닌 게 아닌데. 고 의원님하고 노 의원님 대한국당하고 싸움 났었대요. 네? 아, 빨리 오세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진짜? 아우, 정말. 아, 같이 가. 어우, 혼자 가. 혼자 가. 같이 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우, 괜찮으세요? 아유, 형, 머리 맞으신 거예요? 됐어. 일단 전쟁은 피했어. 하자고.